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예술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죠. 경남 메세나 협회가 지난달 후원 매개 단체 재인증을 받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경남 메세나 협회 강신철 전무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메세나 협회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메세나 협회는 문화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 공원의 앞장서는 도내 기업들이 만든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네. 2007년 도내 79개 기업의 문화예술 사랑이 모여 협회가 설립되었고요. 창립 13주년을 맞는 현재 217개 회원사를 확보했으며 음.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최초로 성공적인 메세나협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경제와 문화예술이 상생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협회 회장사인 BNK 경남은행과 향토기업 주식회사 무학이 경남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문화예술 후원 우수 기관으로 함께 인정받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업이랑 문화예술 단체를 이어줘서 기업이 네. 그 예술 단체가 더활발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 매개 역할을 하는 곳인 건데 예예. 몇 개의 기업과 몇 곳의 이제 문화예술 단체가 현재 이제 결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기업과 예술 단체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2007년 설립 당시에 1개의 팀이 결혼을 맺는 것을 시작하여 2018년 누적 결혼 1 0 0개 팀, 오호. 누적 지원금 200억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해 150개 팀이 결혼을 맺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이어오신 우리 메세나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화예술단체라면 너도나도 지원이 받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 협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중소기업 매칭 펀드 사업입니다. 예.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예술단체 후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 단체에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그랜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예술 단체에 천만 원을 후원한다고 하면 최대 천만 원까지 총 이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 사업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참여 참여 기업과 예술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의료법인 기업. 협의체 조직과 공공기업 등입니다. 예술 단체는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단체로 전문 예술법인 또는 단체 창작 활동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성이, 지속성이 있는 예술 단체라면 누구나가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단체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업이 예술 단체에 천만 원을 지원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 그. 그래서 그것이 매칭그랜트 사업이다 예, 예. 그 말씀이신 예. 거죠. 가교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어쨌든 메세나 협회가. 근데 이금 코로나 일구 때문에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문화 예술 단체까지 지원하겠어 싶은데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앞서도 짧게 얘기했지만 올 한해 기업도 예술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문예 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예술인들은 음. 한동안 무대를 무대를 잃었었죠. 지원이 확정되고도 함께 모여서 연습할 수도 없고 사업, 사업을 포기한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기업들의 사정도 녹록지, 노,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음.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도민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백신이 바로 문화예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술은 지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거든요. 삶이 네. 고달플 때 우연히 접한. 시, 치를 통해 위로받고 한바탕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예술 단체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경남예술협회는 우리 도민들의 삶이 문화 예술로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기업이나 문화 단체가 창원이나 김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경남 서부권은 소외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경남 메세나 협회의 앞으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수예단, 수예예술단체와 홍기업의 70%가 창업과 네. 음. 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서부 경남에서 메세나의 인지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경상남도와 함께 진주 핵심 도시에 입주한 11개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메세나 사업을 홍보하여 신규 회원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토지주택공사와는 협약을 체결하고 LH 아트 프렌즈라는 신규 사업을 통해 서부 경남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년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진주에서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인지 장원시와 김희시의 올해부터 통영시 사천시도 매칭펀드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주시도 참여를 약속하여 점진적으로 문화적 격차가 서부 경남 쪽하고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원활한 가교 활동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